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이 저에게 맛있는 걸 한 그릇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맛있는 레시피 하나를 주셨습니다. 돼지고기와 애호박을 넣어서 볶은 돼지고기 애호박 볶음. 국물도 약간 짤박하게 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. 돼지고기는 이게 한 근입니다. 600g이고요. 돼지고기는 많이 들어가면 맛있대요. 근데 애호박은 한 개만 넣으시라고 하시더라고요. 돼지고기는 생고기를 샀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고요. 그리고 돼지고기는 앞다리살입니다. 애호박을요. 반달 모양으로 자르거든요. 조금 두께감 있게 잘라주겠습니다. 대파는 반뿌리만 쓸게요. 청양고추입니다. 5개를 쓰겠습니다. 참기름 한 스푼 정도 넣고요. 그리고 고기를 한근 다 넣어줄게요. 소주를 3스푼 정도 넣어줄게요. 후춧가루 약간만 넣고요. 이렇게 해서 고기를 거의 다 익을 정도로 볶아줍니다. 다진 마늘 이 정도로 한 스푼 넣어주고요. 된장을 한 스푼 넣을게요. 여기서요 다시 볶아주면서 된장이 누린 맛 날 정도까지 볶아줍니다. 불을 좀 세게 해서 이 국물을 다 날려주겠습니다. 저는 고기는 이미 다 익었습니다. 이제 어느 정도 고기가 익었으면요 고추장을 한 돼지고기가 한 300g일 때는 고추장 한 스푼, 저처럼 600g일 때는 고추장 두 스푼, 그리고 고춧가루 한 스푼요. 굉장히 맛있는 냄새 나거든요. 그냥 이대로 한 개 그냥 씹어서 쌈 싸 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. 돼지고기는 앞다리살을요 조금 약간 도톰한 불고기 감으로 썰어왔거든요. 이제 물을 좀 부어줄게요. 이제 뚜껑을 덮고 호박만 살짝 익혀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호박만 살짝 익혀줄게요. 썰은 걸 못 보여드렸는데요. 양파 한 개 썰었고요. 그리고 매운 고추 넣고요. 불 넣고 살짝만 더 익혀주고 끝내면 됩니다. 소금 약간만 더 넣을게요. 이렇게 드셔보시고 간이 조금 부족하면요 마지막에 소금으로 조금 간을 하시면 깔끔한 돼지고기 호박 볶음이 될 것 같아요. 아주 맛있어요. 이걸로 이렇게 해서 상추 3인 싸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국물 잘 막혔어요. 나중에 밥을 먹기도 좋을 것 같아요. 냄새가요 돼지 볶음인데 찜닭 냄새가 납니다. 구수한 냄새가 나고요. 돼지고기 애호박 볶음입니다. 상의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